저는 김세아라고 하고요. 소리꾼으로 활동하고 있고, 가야금과 노래 같이 하는 가야금 병창을 하고 있고, 표정구강 낭창낭창 활동도 하고 있고, 개인적으로는 뭐 강의나 아니면은 소리 공연 같은 거나 뭐 그런 것들 하고 있습니다. 강의는 뭐 주로 관공서에서도 하고, 초등학교, 뭐 중학교, 고등학교 교육청 행사나 뭐 이런 데 가서 하죠. 한국 음악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고, 뭐 소리가 어떤 건지, 뭐 이야기는 동편서편은 알지만 사람들이 자세히는 모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도 얘기하고, 뭐 발성이나 이런 것도 어떻게 되는지, 뭐 소리가 어떤 종류가 있는지, 뭐 추임새 하는 것도 알려주고, 뭐 다양하게 그러면서 이제 중간중간 공연도 보여주고. 아, 소통하면서. 그쵸. 막 칠판에서 하는 편이 아니고. 칠판도 활용할 수도 있고, 뭐 질문하시면 또 자연스럽게 이제. 일단 사람 만나는 걸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뭐 이렇게 뭔가 약속을 만들어가지고 모임에도 가기도 하고, 약간 혼자서 그냥 차 타고 드라이브도 많이 하고, 영화를 또 굉장히 좋아해서 뭐 하루 종일 영화 보기도 하고, 뭐 음악 듣기도 하고 뭐 그러는 것 같아요. 부모님이 두 분 다? 네, 두 분 다 네, 소리 명창이시고. 좋은 점은 아무래도 이제 보는 게 공부가 많이 되는데, 항상 이제 어릴 때부터 항상 예술 그런 환경이다 보니까 보고 듣는 게 굉장히 많았던 것 같고, 음악 활동할 때도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. 근데 조금 안 좋은 점이라고 꼽으면은 이제 엄마 아빠의 기대치에 이제 맞춰야 된다는 약간 그런 것도 있고, 주변에 또 사람들도 두 분 사이에 태어난 딸이니까 더 잘해야 된다, 더 잘하겠지라는 것 때문에 어릴 때부터 그냥 부담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. 노래하는 자리를 막 피하기도 하고. 어릴 때는 좀 이렇게 빼는 게 많았던 것 같아. 지금은 좋습니다. 어쨌든 엄마 아빠 덕분에 잘 또 활동하고 있고. 계속 엄마 아빠한테 배웠어요? 처음에 아빠한테 잠깐 시작을 하고, 한 고등학교 때부터는 쭉 엄마한테 배웠죠. 다른 선생님한테 배웠죠? 이제 가야금만 고등학교 때 가야금 하시는 선생님한테 배웠었고, 한 몇 달 전인가 그 뭐 삼천포의 고등학교 학생들이랑 그냥 야외 그 녹차밭에서 하는 행사가 있었는데, 이제 해금하는 지희 씨랑 같이 갔었는데, 제가 막 열심히 다 서로서로 이제 각자 챙길 거 다 챙겨왔는데, 막상 보니까 부채도 없고,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소리꾼한테 부채가 또 무기인데, 부채를 안 들고 온 거예요. 그랬더니 지희 씨가 언니 어떻게 뭐 챙긴 거예요? 부채를 놔두고 올 수가 있어요? 이랬거든요. 그래가지고 아 그러니까 말이야 했는데, 지희 씨는 해금을 놔두고 왔더라고요. 해금을 놔둬가지고 완전히 부랴부랴 이제 아빠 찬스 써가지고 가져왔던 기억이 있네요. 아직은 그래서 젊은 나이기 때문에 좀 다양한 경험도 하고, 다양한 환경이나 상황이나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싶고, 좀 그런 경험치가 쌓여서 경제적으로도 잘 이렇게 활동 잘해서 돈도 많이 벌고, 그래서 그런 걸로도 제가 베풀면서 많이 소통하고 지내고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. 제 재능을 더 많이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즐겁게 활동할 수 있도록. 앞으로도 이제 뭐 소리꾼으로든 뭐 이렇게 어쨌든 예술가로서 다양한 활동 할 거니까 관심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